반값 아파트 요즘 되게 핫하죠. 경쟁률이 최대 210대 1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아파트 분양원가의 60% 이상 차지하는 이제 토지 가격이 제외돼서 되게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죠. 근데 이 반값 아파트 때문에 발목 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찌 된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부촌 한남동에 비가 새는 아파트가 있어요. 1970년 준공된 시범 아파트예요. 여기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가 작아요. 4개동 저층, 이제 5층짜리 저층 단지고 120가구. 되게 소형 단지예요. 평형은 25평, 28평 두 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25평이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뭐 명불허전 한남동답게 위치는 아주 끝내줍니다. 한남더힐 바로 옆이에요. 한강 이렇게 있고 서울의 딱 중심이어서 강북, 강남 다 가기도 편하고요. 근데 아파트 지금 5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따지면 너무 많이 낡아서 위험해요. 막 비가 새고 붕괴나 화재 같은 재난 사고에도 취약해요. 얼른 재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랑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근에 시위까지 했어요. 여기가 사실 반값 아파트의 시초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값만 내고 입주하는 반값 아파트. 요즘 뭐 마곡, 강동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한남 시범 역시 이제 서울시가 1970년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이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번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6개 필지, 그다음에 성동구 옥수동 1개 필지 이렇습니다. 여기 위치상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사는 분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전에 여기 입주민들이 한남동 5개 필지를 정부한테서 샀어요.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년 전에는 시공사도 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 DH 적용해서 재건축하면 이름이 DH 매종 이렇게 되게 멋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나머지 한남동 필지랑 옥수동 필지도 매입합시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옥수동 필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가 전체 면적의 30%나 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꼭 사야 돼요. 준공 당시부터 한남 아파트의 토지로 쓰였어요. 근데 1977년에 이제 응봉글린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공원부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획정리 뭐 거치면서 소유자가 없다는 이유로 1994년에 국유재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좀 사정이 복잡해지게 된 거죠. 일단 용산구는 여기는 주택단지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견은 조금 달랐어요. 1940년에 조선총독부가 지정고시했던 응봉글린공원 안에 이 옥수동 필지가 있었고 또 민간사업을 위해서 공원 지정 해제를 할수 없다. 이게 서울시 입장이었습니다. 즉 옥수동 필지 매입 불가 처분을 내린 거죠. 이제 입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 말대로 이게 공원 용지였다면 애시당초 서울시가 아파트 지을 때이 땅은 피 써야지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옥수동 필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파트고 되게 낡았죠? 이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옥수동 필지를 빼고 재건축을 하면 면적이 3분의 1로 팍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가구잖아요. 근데 재건축하면 80가구로 오히려 감소를 해요. 그러면 남은 40가구는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이 최근에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용도를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50년 이상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되게 강경합니다. 한남동 필지만 재건축해라. 하지만 공원 지정 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남 시범 이런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이제 진행하는 소송이 7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때는 땅의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 이게 서울시 판단이고요. 또 이제 정비사업 택지를 위해서 이런 설례를 만약에 남기면 앞으로 또 비슷한 민원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딱 선을 긋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공원 부지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죠. 이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용산의 중산 시범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1970년 입주한 이제 친구입니다. 228가구고 재난 위험 D등급을 받아서 여기도 막 비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재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결국 토지 때문에.
사실 이게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땅이랑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나뉘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잖아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실 분양받을 때는 되게 좋아요. 싸니까. 하지만 이제 저렴한 만큼 토지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양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뭐 장기 분할 매각하자 뭐 이런 얘기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한남시범 이슈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할게요.